시각이나 뭐 청각이나 손으로 자극이 조금 느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겠죠.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언어 능력을 키우는 수업과 더불어 여수의 관광지를 둘러보며 문화 소양까지 키우는 알찬 프로그램. 웃고 즐기며 배움의 의미를 발견하는 1박 2일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 배움의 의지를 쫓아 여수 돌산까지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역에서 모인 다문화 친구들인데요. 한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온 기특한 학생들과 이들의 멘토 역할을 해온 선생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연수와 캠프는 우리 스님들은 그동안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힘들고 또 어려웠던 점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또 우리 학생들은 이곳에 와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휘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있고요. 이제 이를 좀 지도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현재 저희 전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자리를 좀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1년 동안 차곡차곡 한국어 능력을 키우는 어휘력 멘토링 교실. 다문화 학생이 주요 대상이지만 비다문화 학생들도 참여하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해양 관광도시 여수에 왔으니 다채로운 해양 문화도 즐겨봐야겠죠. 너른 바다가 펼쳐지는 아쿠아리움에서 신비로운 바다 생물들과 만났는데요. 진기한 풍경에 탄성이 쏟아집니다. 환상적인 미디어 아트 세상에선 오래도록 간직할 사진도 남겨봅니다. 처음에는 궁금할 줄 알았는데 여러가지 체험까지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물고기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림들이 참 예뻤습니다. 뭐 진짜 바다인가 뭐 싶어서 진짜 물속으로 날뛰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교육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문화적인 걸 해소해주기 힘들었는데 캠프를 통해서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다 채워주게 돼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캠프의 목표로 들어가 볼까요? 1박 2일 동안의 집중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휘력 수준을 여러 단계에 끌어올리는 게 점프업 캠프의 목적인데요.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한국어 능력을 키움으로써 학업의 흥미를 느끼도록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초집중 모드로 또박또박 써내려가고 진지하게 파고드는 학생들. 배움의 진심인 모습이 참 기특합니다. 집에 있으면 좀 답답한데 여기에 놀러오니까 좀 속이 좀 좋아요. 한국어 말고 다른 나라 언어나 문화 같은 거 배우고 싶어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습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기본적인 한국어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도를 좀 고민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교과별 어휘에 저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학생들이 실력을 쌓아가는 시간에 멘토 교사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교에서 멘토로 활동해오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보람된 기억들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 이렇게 모두의 밤이 저물어갑니다. 캠프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학습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어휘력 대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는 사이 전문적인 교습법을 연구하는 교사들의 열정 또한 타오릅니다. 마
소리를 낼 때도 마, 마 이렇게 앵앵대는 소리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원래는 코로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막았기 때문에 소리가 외계인 소리로 바뀌어서 나네? 뭐 이런 것들을 소리를 내야 잘 낸 거라는 것 그런 설명들을 좀 충분히 해주시고 활동을 할 때에도 그런 것들 아이가 시각이나 뭐 청각이나 손으로 자극이 조금 느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겠죠? 어휘적 지도에 대한 좀 체계적인 지도 방법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어휘력이라든가 또 국어 지도에 대한 좀 체계적인 지도 방법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문화 학생들 친구들이 난독인 경우가 많고 또 과독인 경우도 있는데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해서 조금 더 학생 맞춤형 읽기 지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학생의 경우 국어에 대한 의문 인식과 표현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데요.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언어 발달에 조금은 초점을 맞춰야 아이가 그 학교 교과 과정 밖에서의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그 교과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자신 아이의 개별 능력을 키워주는 게 나중에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언어 능력들을 좀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어는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이며 모든 학문의 시작점이기에 어학 실력을 견고하게 쌓는 일은 중요합니다.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 놀이를 즐기고 성취감을 얻은 이날의 기억은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으로 남겠죠.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서 이어질 어휘력 멘토링 교실은 더욱 활기차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뭔가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뭘 한다는 게 그냥 그 자체가 재밌었어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많아서 재미가 있었어요.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국어까지 능통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걸 배우고 느껴서 학교에 돌아가서도 자신감 있게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 복지를 교육 지표로 내건 전라남도. 다문화 학생들의 개성과 강점을 키워주기 위해서 언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일 텐데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다문화 사회를 위한 노력에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